아니, 당신이 웬일이에요? 뭘? 육아 도우미 쓴다고 하면은 네 시애미한테 맡기지 그러냐 난리 낼 줄 알았는데. 다빈애미 마음이 편하면 그게 제일이야, 응? 아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어쨌거나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맡기면은 피차간에 서로가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야. 그러면 다빈애미도 스트레스 받고 다빈애미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가? 다빈이한테 가는 거야. 손주 잘 키우려고 하면은, 그래서 좋은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은, 며느리 애 키울 때는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야. 뭐예요?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? 아니 솔직히 당신이 다빈이 봐주면서 폐악 많이 부렸잖아. 뭐, 응? 폐악? 아 폐악이라니? 이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요. 힘들어서. 어휴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서로 힘든 일 하지 말고, 어? 애 앞에서 어른이 애 대놓고 뭐 봐주니 안 봐주니 이 싸우지 말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좋은 분을 만나시면 거기다 맡기라 얘기야. 그러면 그게 좋다 그런 소리야. 당신도 오늘 편하고 잘 됐지 뭘 그래. 애 봐줬다는 아주 생색도 내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니 아유 참 그 땡기머리 못 만나서 어떡하나. 응? 이 사람이 정말. 내가 다시는 그 도희 선생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요? 아유 됐어. 당신 내가 다 이해했어. 아니 오죽 갑갑했으면 그렇겠어. 어? 그러니까 내가 당신 다 용서한다 말이야.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. 허미호 앞으로 한 번 더 그래봐. 내가 어떻게 나올까? 어? 이번 딱 한 번 봐주는 거야. 알았어? 어머 어머 이 사람 지금 여보.